아기입니다. 네, 오늘은 여수에서 사온 싱글벙글 빵집에서 사온 빵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언니 뭐 먹을 거야? 이거 보여주고 먹어. 나 꽈배기 먹고 싶었어. 여기 사라다 빵 지금은 800원씩인데 1월 1일부터는 1,000원으로 오른대요. 200원씩 올라서 1,000원으로 오른다고 합니다. 내년 1월? 두 달밖에 안 남았죠. 그냥 언니 드세요. 여기 11시 30분부터 구매 가능해요. 잘 먹겠습니다. 내장은 엄청 깔끔하고 잘 되어 있어요. 근데 저희는 그냥 주말인데도 줄안 서고 사고 매진하는 경우도 많대요. 근데 막 월요일이네? 아 맞아 월요일이구나. 엄청 막 드라마틱한 맛은 아니에요. 그냥 동네 빵집 맛. 그냥 평범한데? 그러니까 웨이팅 너무 하시거나 기다리셔가지고 막 소진돼서 아쉬워하시거나 그럴 정도는 아니에요. 맞아. 그냥 드실 맛? 여수에서 인스타에서 자주 보여서 먹어보고 싶었어요. 이거 빵이 엄청 부드러운 쪽보다는 그냥 쫄깃한 식감 있는 쪽인 것 같아. 소박한 쪽? 그러니까 그냥 국물 빵집 맛이에요. 근데 여수도 관광지라서 살살 거리가 너무 멀어요. 그러니까 거리가 너무 멀면 굳이 여기까지. 갈 정도는 아니다. 저희는 40분 걸렸거든요, 원래 위치에서. 근데 빵 17개 샀는데 13,600원밖에 안 해. 주문은 받아? 예약 주문? 그런 거? 사장님이 진짜 친절하세요. 제가 백신을 맞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확실히 2차라서 좀 몸이 힘든 것 같아요. 저는 케첩을 더 추가해서 먹겠습니다. 그래서 거기. 아니, 거기랑 완전 멀어. 우리 엔젤 가방 샀거든요. 그 곧있어 언박싱 제가 강요해서 찍을 예정입니다. 언박싱. 저도 뭐 이것저것 샀는데 전 언박싱 아니 언제 하려는 거 모르겠습니다. 엄마 패딩도 해야 되고 우리 판구 패딩도 해야 되고. 그건 똑같이 샀어? 아니 판구는 좀 다르. 케첩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냥 달라고 했어요. 세차 끓이고 오래 있으면 눅눅하니까? 새우가 통통하고 쫄깃해요, 빵이. 빵 맛있어, 먹었으면 맛있겠다. 똑같아서 하나 먹어봤어.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셔, 어느 정도? 지금의 맛 퀄리티는 똑같아. 나올 때 먹으면. 아, 맛의 총평. 언니, 맛의 총평 해줘. 여수 갔는데 이 빵집이 숙소 옆에 10분 이내 거리다. 그럼 사 먹어. 오케이, 딱이다. 하지만 2, 30분 거리다. 굳이 찾아간다. 그거는 좀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. 그냥 특별하진 않지만 가성비 괜찮고. 가성비 있고 추억이 생각나는 빵 맛인데 가성비는 확실하게 있어, 진짜. 그럼 진짜 안녕. 팥 도넛츠 가격은 모두 800원씩입니다.